네, 오늘 시장이 열리고 나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까요? 시초가의 이 종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미 팀장과 함께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자 먼저 저희 지난 종목들 확인을 하고 넘어오겠습니다. 자 먼저 HSD 엔진부터 살펴볼까요? 현재 고가 기준으로 7%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저희가 좀 짧게 두 종목을 같이 들어갔어요. 월덱스를 4월 22일에 진입을 했고요. 27,050원에 편입이 됐습니다. 현재 고가 기준으로 3.7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. 바로 3일 뒤에 원익QNC 함께 들어갔네요. 3만 300원에 편입이 돼서 현재 고가 기준으로 역시 3.6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, 두 개 반도체 종목들 함께 좀 리뷰를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늘 좀 시장이 많이 밀릴 것 같죠. 그렇죠. 예,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매수권에 좀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뭐 이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을 때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월덱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지금 영업이익은 122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지금 전년동기 대비 한 2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. 특히 이제 애프터마켓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국내외 반도체 회사들의 어떤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고객사의 어떤 이런 물량을 지금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, 기존에 지금 1,500억에서 지금 2,000억까지 증설이 됐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증설이 되면서 3,000억. 그러니까 결국 기존에보다 이제 두 배가 늘어나는 어떤 증설 어떤 물량을 좀 대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이 좀 실적으로 기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충분히 좀 매수가, 진입가가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좀 밀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매수의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 원익QNC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쿼츠 쪽에서 시장 점유율 이제 26%를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좀 1위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276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이제 똑같습니다. 지금 뭐 시설 공시가 좀 나왔는데요. 한 600억 정도 신규 시설 투자를 좀 결정하겠다고 좀 공시가 나온 상황입니다.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캐파를 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사실 뭐 반도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잘 못 가고 있죠. 실적은 좋은데 이런 측면에서 저는 5월에 분명히 반도체 섹터가 한번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, 그 가운데서는 결국 실적의 좀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결국은 실적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조금 밀리더라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 좋겠다,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네요.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. 저희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를 진입할지 한번 바로 공개해볼게요. 어떤 섹터일까요? 예, 조선을 좀 말씀드릴게요. 사실 이제 조선 반도체 약간 좀 핑퐁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,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쪽이 이제 조선 섹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고 또 뉴스가 나온 거에 의하면 또 러시아가 또 뭐 핵무기 관련된 부분을 좀 쓰겠다라는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, 결국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인 좀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EU 같은 경우는 지난달 입법 문서 리파워 EU를 통해서 러시아산 이제 에너지의 의존도를 확 줄이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. 특히 이제 PNG의 의존도를 좀 줄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, 올해까지 66% 그리고 2030년까지는 아예 제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.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LNG가 분명히 대체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이런 LNG를 좀 운반하기 위해서는 LNG 선에 수요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유럽이 활용했던 이제 러시아의 어떤 PNG가 LNG로 이제 대체가 된다고 하면 매년 LNG석이 약 한 60척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고, 특히 국내 조선 3사 같은 경우 LNG선 시장에서 80% 이상의 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비중을 그냥 어떤 좀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 간다는 가정하에 2027년까지 LNG선 발주가 꾸준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, 여기에 따라서 조선 3사의 매출이 같이 급증하지 않을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통계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2027년까지 6년 동안 조선 3사 합계 매출액이 70조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조선업계에는 훈풍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, 두 번째로는 지금 올해 뭐 수주액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미 연간 목표의 절반 이상을 채운 회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조선 3사 중에서 지금 한국조선해양,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제 연간 목표 이제
연간 목표에 지금 거의 50% 이상을 좀 따낸 상황인데 특히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연간 목표 174억 중에서 지금 97억을 좀 이미 수주를 했기 때문에 4월 25일 기준으로 지금 55%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.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달성률 51%를 좀 기록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좀 수주 목표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철강업계랑 지금 조선업계가 아무래도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후판 관련된 인상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따로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하도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지금 조선 반도체 다시 조선 쪽으로 좀 넘어가 봤습니다. 그럼 이번에도 어떤 종목일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어떤 종목일까요? 한국 카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이제 2007년에 첫 본행제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본행제 시장에 좀 진출을 했고요. 특히 이제 동성 화인텍과 이제 LNG 본행제에서 좀 양대 산맥을 좀 이루고 있는 회사죠. 어떻게 보면 과점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본행제 쪽에서는 뭐 탑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작년에는 이제 2020년 대비 실적이 좀 살짝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. 특히 이제 본행제 납품 뭐 기저라든지 뭐 이제 원재료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미스가 났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올해 좀 납품이 좀 소폭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2023년이 사상 최대 매출을 좀 기록할 것이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올해 약간 실적이 터닝아웃도 하고요. 내년이 좀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리 좀 매수를 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한국조선 같은 경우는 2021년 작년에 지금 65척 수주를 했고요.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 릴레이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행제 시장에 상당히 좋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, 삼성중공업이 지금 메인 고객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대우조선해양까지도 지금 매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하나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카본 사업을 통해서 조선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, 항공기, 풍력 등으로 좀 사업을 좀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매수멘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지금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는 14,700원, 손절가는 11,3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한국 카본이었습니다. 수주 릴레이와 함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목표가 14,700원, 손절가 11,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여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